베이직 그라미 뉴스의 마지막 섭외 왔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우, 막 가슴이 막 뿌듯하죠? 자, 이 뿌듯한 감정에 휩쓸려서 또 마지막 수업 마무리 못하면 안 되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 끝까지 마무리를 좀잘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분 좋게 축하하고 다음 공부로 넘어가야겠죠. 오케이.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공부할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는 레슨들입니다. 그래서 뭐그 자체를 막 깊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이 더 생각해야 될 겁니다라는 데에서 여러분이 그런 개념만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 하는 거는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학생들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기초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를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토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토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 이제 유학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막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단은 초급이니까 기초를 떼느라고 제가 베이직 그래밍 뉴스에만 정말 신경을 썼는데, 이제 다른 공부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막 질문이 이쯤 되면 이제 쏟아져 나올 때가 돼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 오늘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의 이해 능력과 관련되는 것, 즉 listening과 reading에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하는데, 자, 여러분 말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써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잘 읽어냅니다. 또 들은 대로 그대로 말은 못하지만 들을 때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하시죠. 예, 실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영어는 실제로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영어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도 여러분이 감당이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영어에서 바로 듣고 이해하고 바로 보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과 관련된 것, 즉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실제로 사실 요 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이 요거에 병행해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reading, listening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눈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이 말로 오늘 하는 수업 내용들을 여러분이 말로 줄줄줄줄줄 오늘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가정법 어때요? 제가 좀 복습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어때요? 그거 바로 말로는 아주 줄줄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스텝 1때 어땠어요? 그날 배운 거 그대로 문장으로 탁탁 나오니까 신기하지 않았어요? 예.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뭐안 되지? 하고 막 내가 갑자기 뭐가 잘못됐나가 아니라, 예, 단원 자체가 설계가 지금 여러분의 영어 발달 단계가 지금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가정법, 만약에 뭐뭐면 뭐뭐일 텐데라는 건 바로 안 나옵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때로는 조금 써보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줄줄줄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거나 딱 봤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이해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좀 도와드리는 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하는 것만 한 개만 제가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상상하는 거, 한 걸음 물러나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자, 그것만 하나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공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도, 뭐 이런 거, 공부만 더 열심히 해도, 아, 네, 공부도 열심히 해도 인터미디엇 공부 바로 할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가슴 아픈 분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분은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죠. 내가 공부만 좀 열심히 해도, 했었어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었어도, 뭐 이런 거 해볼까요? If I, 자, study hard인데 안 하죠. Don't study hard. 근데 안 한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If I didn't study very hard. 예, 이렇게 해볼게요. 야, 여러분의 상황하고 상관없는 걸로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야, 공부 요즘에 안 했더라면, 이러는 거죠. If I didn't study ver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죠, 여러분. 그쵸? 예. 자, 여기 있는 거죠. You are here. I am here. 나 여기 못 왔었을 거야. 자, I would 쓰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있을 거다. will be인데, 야, 한 걸음 물러나죠. 상상이니까. I wouldn't be here. 자,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었네요. 예, 아닌 거 하려다가, 예, 그랬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은, 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예, 20강까지 못 와요. 자, 한 7강 듣다가 이제 없어요. 여기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지.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얘기. If I didn't study very hard, yeah. 열심히 안 한다면은 말이에요. 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말이야. Yeah. I wouldn't be here. 여기 없죠. 자, 여러분 여기 다 와 있는 거죠? 그 얘기는요, you study hard.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닌 상황은 상상만 한 거예요. 상상만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이니까요. 오케이. 자, 오늘 하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장이 좀 더 길고 복잡한 것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요.
말로는 일단 여러분이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은요. I met a woman.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예,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요. 어머, 대단한 여자를 만났어요. 세상에. She can speak. Okay. She can speak six languages. 어, 6개 국어를 해요. 어, 대단하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얘기 돼요. I met a woman. 내가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she can speak six languages. 되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문장 두 개로 이렇게 우리말도 이렇게 안 해요. 야, 6개국어 하는 여자 만났어. 이러지 않아요? 예. 영어도 그래요. 보니까 어때요? I met a woman. She can speak six languages. 예. 뭐 두 문장인데 영어 어떻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왕이면은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벌써 문장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단어 수가 같은 수가 반복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도 한마디로 6개국어 하는 여자 만났다 이러면 되는데 문장이 둘로 쪼개졌어요. 약간 산만하죠. 이런 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있지요. 자, 보죠. I met a woman. She can speak six languages. 뭐가 겹치나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가 바로 she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산만하게 둘러나는 문장들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예, 겹치는 것들은 예,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로 붙여주려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이 중요한 가장 전체 뼈대가 되는 문장부터 찾아야죠. 오, 내가 6개월 전에 여자를 만났다. 내가 만났다. 이게 뼈대죠. 예. 얘에다가 얘가 갖다 붙으면 되겠죠. 자, 겹치는 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겹치는 데다가 겹치는 데를 이어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이어붙이려면 뭐 필요하다? 접착제. 자, 근데 접착제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다목적 접착제가 됐으니까 걔를 보여드릴게요. 예, that을 쓰시면 됩니다. 기억나세요? 문장 이어주는 접착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 that.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싶을 때 예, that 쓰시면 됩니다. that.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빼버리고 나머지 그대로 이어주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I met a woman that can speak six languages. 이러면 그대로 6개국어 하는 여자 만났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I met a woman that 이런 순간 어떻게 되죠? 여자는 여잔데 말이야. 어떤 여자냐면 하고 잠깐 여러분 멈추시는 거예요. 접착제가 나왔으면 거기서 잠깐 이래요. I met a woman that can speak six languages. 어, 그 여자가 6개국어 한대. 물론 여러분이 멋있게 번역을 하시려면은요, 6개 국어를 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래야겠지만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읽는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긴 이런 문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니까 다시 한번 보고 또 분석하고 자르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보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I met a woman 여자 만났다. 근데 뭐 딱 접착제가 있으면 오케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예, 6개 국어 한대 이해된 거죠. 멋있는 문장을 만드는 건 여러분이 번역하실 때 얘기고 그냥 빠르게 그대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I met a woman. 여자를 만났다나 보다. That can speak six languages. 근데 여섯 6개국어 한다더라. 이러면 된 거죠. 이렇게 그대로 이어가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좋죠. 하나만 더 할게요. Okay? 자, 이번엔 안 보고 갑니다. Jim was wearing a hat. 짐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큰 모자인 거 있죠. 얼굴이 머리가 턱밖에 안 보여요. 다 푹 쓰여져가지고. It was too big for him. 자, 이걸 갖다가 야 너무 큰 모자를 썼더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짐이 모자를 썼더라. 이게 메인이죠. 이게 전체 뼈대죠. Jim was wearing 뭐를요? A hat. 근데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 이렇게 모자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려면 거기다 접착제 붙이는 거죠. That 그렇죠. That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it was too big for him이죠. It 그게 뭐 그거죠. 그대로 what was too big for it. Big for him. 예, 그 사람한테 너무 크더라. 그대로 붙여서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계대명사예요. 예, 뭔가 얘기하다가 그게 뭐냐면 말이야 하는 식으로. 예, 그게 뭐냐면 뭐니가 되게 뭐겠어요. 명사죠. 예, what 하는 거 해당하는 거 noun 명사라고 얘기 드렸어요. 뭐 그 뭐게 뭐냐면 하고 설명할 게 많아지시면은 그대로 접착제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넣어서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대로 이어서 그냥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 그대로 그냥 소화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접착제 가장 일반적인 게 that인데 자, 이제 좀 더 다양한 접착제들 이제 여러분이 만나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랬죠? 자, 앞으로 가기 위한 단계 맛보기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that이 제일 좋기는 좋아요. 다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용도를 분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붙이려고 하는 이게 사람이면은요, 여러분이 who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that 대신 who 써도 괜찮죠? A woman, 사람이니까. I met a woman who can speak six languages. 이러면 돼요. 사람이 아닌 거는요. which라는 접착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Jim was wearing a hat. 어떤 모자냐면은 모자, 사람 아니니까 which was too big for hi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which하고 who
구별하기 힘드면 일단 2단계에서는 여러분 낱만 쓰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엔트미디엇 가실 때는요, 이제 이게 왜 두 개가 있고 왜 낱만 갖고 있냐, 낱만 배우고 말면 되지 뭘 하나,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때 또 나옵니다. 그때 또 나오는데 아직 2단계는 아니니까 아 이런 다양한 접착제들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만 하시고요. 실제로는 이제 구별해서 많이 좀 쓰이고 있으니까 아 앞에 후 which 이거 구별하는 것 좀 연습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가끔 그런 것도 시험에서 묻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유닛 115, 115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한 문장 그대로 있어요. 다 아시고요. 다시 한번 접착제. 문제는 여러분이 말을 더 길게 읽기 위한 접착제가 어떤 거가 있냐? Who, that, which라는 거죠. Who는 for people, 사람이고요. That은 다 돼요. 다목적이에요. Multiple purpose. 그다음에 which는요, 사람 아닌 거. 네, 뭐 동물도 좋고 기계도 좋고.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또 계속 갑니다. 116가로 넘어가시면서 계속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장 그대로 두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Kim took pictures. 킴이 사진을 좀 찍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어떤 사진? 그 사진들 봤니? 킴이 사진을 좀 찍었는데 그 사진 봤니? Did you? 질문이 나오고 상관없어요. Did you see them? 이러죠. 킴이 사진을 찍었어. 너 그거 봤니? 자,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킴이 찍은 사진 봤니? 이거죠. 자, 뭐가 뼈대예요? 봤니? 이게 뼈대죠. Did you see them? 인데 see them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얘를 Did you see the pictures? 이렇게 해줘야겠죠. 일단 뭐 them 처음에 나오면 뭔지 모르니까 Did you see the pictures? 그림 봤니? 사진 봤니? 어떤 사진? 어떤 사진? 접착제 that?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겹치는 게 뭐예요? Kim took pictures에서 이것만이죠? 얘가 빠지면 되죠? That Kim took. 킴이 찍은 사진 봤니?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보여줬냐면 한번 아까 했는데 왜 자꾸 또 하지? 얘 그대로 겹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 목적격이니 뭐 무슨 격 관계되면 주격 관계 머리 아프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이어줄 줄만 아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보고 안 쓰고 말하기는 지금 힘든 거 정상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만들 때는 일단은 써서 하나하나 겹치는 거 보고 이렇게 잘라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렇게 돼 있는 걸 봤을 때 여러분이 바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목표로 삼으시고요. 왜 두 가지 종류를 보여줬냐면 약간 만들고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다시 한번요. I met a woman who or that okay, can speak six languages. 접착제 뒤에 바로 can speak 동사가 이렇게 왔네요. 근데 두 번째 건 뭐죠? Did you see the pictures? 근데 어떤 picture냐? 접착제 that. Which 써도 되는 거 아시죠? Which Kim took. 이러죠. 이건 어떻게 돼 있죠? Subject ver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단은 겹치는 거 그냥 붙이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붙이고 보니까 이렇게 subject verb으로 시작하는 게 그대로 문장이 붙는 애들은요. 접착제를 생략할 수 있어요. 투명 접착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재밌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그냥 제가 생략할 수 있어요 하고 또 얘기를 끝내버리면 또 뭐 간단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영어 자체,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데 가장 큰 뿌리가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뭐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고 했냐면요. 이런 문장을 일단 보거나 들었을 때 바로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됐어요. 네이티브들은 바로 소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소화가 될 수 있게 써지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되겠죠. 잘 한번 보세요. I met a woman that can speak six languages. 자, 이거 지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who하고 that을 이렇게 생략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I met a woman can speak six languages. 좀 헷갈립니다. 왜요? I met subject verb가 나왔는데 갑자기 a woman can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갑자기 주어동사에서 갑자기 주어동사나 정신이 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잠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면은 하고 한번 쉬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접착제가 꼭 나와줘야 돼요. That, who 이래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a woman can speak인지 어디서 잘려내는 거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그걸 문장 구조를 못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안 다가와집니다. 들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Did you see the pictures that were which Kim took? 생략해도 어때요? Did you see the pictures Kim took? 이러죠. 자, the pictures Kim. 어때요? 갑자기 그림 Kim. 연결 좀 이상하죠? 네, 갑자기 명사 연속으로. 이러면 이 순간 바로 여러분 저절로 느낌이 와요. 아, 뭐가 다시 시작이구나.
김축 다시 subject verb 시작이구나. 문장 처음 시작했는데 다시 subject verb가 시작이 돼버리면은요, 여러분이 바로 그냥 그대로 거기서 그냥 멈출 수 있어요. 아, 다시구나. 이렇게 뭔가 잘못 틀린 문장이 아닌 바에야. 네, picture scheme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쉬고 다시 시작이구나. 아, 킴이 찍은 사진 이 얘기구나. 사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문장 만들 때 여러분이 I met a woman 해놓고 그냥 can speak six languages 이러면 쓸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상 보는 사람은 이게 I met 만났다는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또 여자가 또 주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접촉 생략 안 해요. 이걸 여러분이 문법책에서 어렵게 어떻게 봤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러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러는데 목적격 주격 여자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봐서 접착제가 없어도 세석이 딱딱 어디서 중간에 어디서 끊어지고 잠깐 호흡을 멈추고 이게 보이는 게 있고 이거 어디서 멈춰야 되지? I met 하고 a woman can 이래야 되는 건지 I met a woman can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거 모르겠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영어 문장을 보거나 들었을 때 좋은 문장, 안 좋은 문장들 때는 어떤 의도, 어떤 이 문장에 어떤 의도가 있구나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단지 그냥 겨우겨우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정말 명문장으로 쓰여진 소설 같은 거 정말 묘사력이 좋은 소설들 뭐 이런 걸 보면서도 그 느낌, 작가가 의도한 거 그대로 소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들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러려면 여러분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왜 그렇게 됐을까? 말이라는 게 어거지로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영어 자체를 그냥 내 말처럼 그냥 이해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영어가 편안하게 다가와지고 여러분이 영어를 들을 때도요. 공부하는 거야, 지루한 거야, 힘든 거야가 아니라 예, 나에게 정말 재미있는 정보들을 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예, 한글로 된 책들 같은 거 보셨, 우리말로 된 책 보시면 잘 쓴 책 있고, 묘사력이 좋은 책, 문장이 참 좀 난해한데 뭐 이런 거 느껴지죠? 영어도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그렇게 돼요. 자, 좀 더 복잡한 문법들을 배우면서 그런 눈도 커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단계, 오늘은 Basic Grammar News의 마지막 수업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더 심화된 단계의 첫 지점, 첫 걸음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 좀 잡히시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생략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 하나 한 거고요. 자, 관계대명사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만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또 뭐를 할 거냐면요.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We stayed at a hotel.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어요. We stayed at a hotel. 네,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그 호텔이요. It was near the station. 네. 그 옆 근처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머문 호텔이 옆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머문 호텔 옆 근처에 있었다. 중요한 건 옆 근처. 가깝더라 이 얘기예요. 호텔이 옆 근처에 있었다. 메인이 누구죠? 얘입니다. 얘를 살리기로 할게요. 그럼 이제 it이 뭐예요? 호텔이니까 살려줘야죠. 처음부터 it은 뭔지 모르잖아요. 오케이. The hotel. 자, 근데 호텔인데 어떤 호텔? 여기서 바로 접착제 들어가야 되겠죠? 접착제. 일단은 편하게 놔둘게요. Hotel that. 어떤 호텔? 그래서 호텔 빠지니까 남는 거 뭐죠? 우리가 머물렀던 그대로. We stayed at. 까지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그게 어쨌다고요? 나머지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Was near the station.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복습도 다 하고요. 잘 보세요. The hotel that we stayed at was near the station.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죠? 호텔에 머물렀는데 옆 근처에 있었어. 즉, 야, 우리가 머문 호텔이 옆 근처에 있더라고. 아, 가깝더라고. 좋더라고. 이런 얘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 가깝더라. The hotel was near the station 했는데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면 설명을 해주려니까 접착제 딱 붙이고 우리가 머물렀던 설명 붙인 거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복습해보자면 호텔 하니까 접착제 that. that 말고 뭐 뜻을 쓸 수 있죠? 네, 사람 아니니까 which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머물렀던 we stayed at 하니까 어때요? subject verb 이렇게 시작하니까 the hotel we 하는 순간 뭔가 벌써 여기서 잠깐 쉬어줘야 되는 거 감 잡히죠? 오케이. 자, 투명 네, 생략 가능하죠? the hotel we stayed at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럴 때 읽을 때 여러분이 예,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이 억양도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the hotel we stayed a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he hotel we stayed at
하고 다시 동사 나오는구나. 동사 직전에 다시 이제 동사 나오는구나. Was near the station. 이렇게 여러분이 끊어읽기를 잘 하시면은 아무리 긴 문장도 묶음묶음으로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순간적으로 그대로 이해가 돼요. 호텔, 호텔인데 we stayed at 머물렀구나. 근데 그게 어쨌다 was near 호텔. 근처에 있다는구나.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트는 직청직해. 들어서 하면 그 직청직해. 봐서 하면 직독직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아까 손으로 써도 됩니다. 말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하세요라고 한 이유가 왜? 한 번에 잘 될 거예요 하고서 말로 하신 분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머문 호텔 하니까 호텔? 그다음에 우리가 머문 거? That 뭐 접착기 붙이고 we stayed까지예요. at을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얘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때요? 겹치는 건 호텔 뿐이지 at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이런 preposition, 전치사들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일부러 말이 빨라지더라도 일부러 저는 이거 쓰고 하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합니다. 하면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게 되는 지금 연습이 되고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stay 같은 경우 항상 어디에서 stay at, stay in 이렇게 오는 거 아시죠? 또 look at, listen to 항상 이렇게 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그런 동사들을 보면 혹시 같이 오는 애들 걔가 혹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거 아닌가 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되새겨 보고 한번 문장을 다시 쪼개 보시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preposition 이거 빼먹는 거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당부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자 어떻죠? 접착지 아까 that, which 이렇게 나왔죠? 예, 근데 이런 preposition 뒤에 있는데 여기 basic은 안 나왔지만 intermediate 하나 얘기하는 거를 아예 함께 할게요. 이렇게 at 같은 at, in 이렇게 look at 이런 애들이요. 뒤에 오는 게 싫으면 이렇게 앞에 접착제 앞으로 옵니다. 이때는 접착제가 살아나야 돼요. 이때는 대안 못 씁니다. 이때는 watch만 써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사실 2단계까지 공부하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성인들 다 지금 사실 2단계에서 얘네들 만나게 되니까 제가 그냥 다 얘기 드려요. 그래서 the hotel at which we stayed 이렇게 나오는 거 있다는 얘기예요. 더 깊은 얘기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접착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at which 또는 가끔 in 같은 거 올 수도 있습니다. in which. 그 다음에 뭐죠? we stayed. 우리가 머문 호텔이라는 거죠. 장소라는 개념이죠. 장소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at which, in which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preposition과 사람이 아닌 거에 접착제 which가 더해진 것을 우리가 where로 바꿀 수가 있어요. where. 그래서요. the hotel where we stayed was near the statio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here는 좀 스페셜한 게 어떻죠? 예, at, in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거. 그래서 실수하시는 거죠. 시험에 물어보는 거 어떤 거냐면 the hotel where we stayed at 해놓고선 틀렸게 맞았게 이럽니다. where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which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요? we stayed at, we stayed in 꼭 넣어줘야겠죠. 그런 거 조금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부 나중에 한꺼번에 또 많이 하실 기회가 당연히 다음 단계에서 있고요. 일단 여러분 요 정도 알아주세요. 왜? 제가 이런 거 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는 단답한 문장들을 많이 하지만 당장 여러분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리딩이라든가 리스닝 같은 데서 이런 접착제가 붙은 문장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냥 일단은 여러분이 듣고 바로 이해하는 연습? 보고 바로 이해하는 연습. 일단 그게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당장의 시험이나 리딩이나 리스닝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런 at이 있거나 이거 빠지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의 이해 안 되는 큰 지장은 안 주거든요. 바로 듣고 이해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로 합니다. The hotel we stayed. The hotel we stayed at.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그냥 바로 듣자마자 호텔인데 묵었대더라. 근데 점하고 안 끝나고 was near the station. 그래서 이어서 그게 여기 가깝게 있다네. 바로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the hotel we stayed at near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읽지 않아요. 억양이 여러분에게 묶어서 해석해 보세요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The hotel we stayed at was near the station. 아무리 말이 빨라도 그 와중에 이렇게 리듬을 줘요. 그 리듬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면 되죠? 여러분도 이런 문장들 만들고서 묶어서 끊어서 그다음에 잠깐 쉬어주고 접착제 있는 자리 맞고 이러면서 억양을 만들어 주시면은요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은 묶음째로 보이기 시작해요. 엄청 긴 문장들도요. 딱딱딱 덩어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말도 되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쓰는 것도 되죠. 예, 먼저 받아들이는 기술, receptive skills, 즉 listening과 reading이 먼저 조금 더 많이 무르익은 다음에 사실은 speaking, writing, 예, 여러분 생산하는 productive skill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예, 아시면 되겠어요. 너무 이 단계에서 막 난 막 말로 줄줄줄 안 돼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지만 일단은 이런 게 있고요. 바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요. 좀 더 무르익으면서 연습하시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너무 혹시 괜히 막 절망하실까봐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단계 단계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안 드리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사실은 예,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닛 116, 예, 마지막 유닛도 다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와우, 신기하죠? 예, 이렇게 해서 벌써 우리가 40강을 통해서 Basic Grammar and Use 다 끝냈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야 됩니다. 엑서사이즈 하나 더 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끝났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따로 다시 한번 예문 보고 엑서사이즈 풀고 또 워크북 있으신 분 하던 대로 계속 워크북 문제 풀고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마무리를 일단 해야죠. 엑서사이즈 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게 예, 우리 엑서사이즈 풀 겁니다. 자, 116.3 할게요. 자, 이미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자꾸 이제 실수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preposition 예, 자꾸 빼먹고 만들까 봐 그런 부분 좀 연습할 수 있는 걸 골랐거든요. 자, complete the sentences 예, 문장 완성하시는 거고요. Use the information in the box 이렇게 information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예, preposition 안 까먹는 감각을 다져가시면 돼요. 자, 고르는 관련된 정보들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Number one, what's the name of? 이름이 뭐냐? 근데 뭐에 대한 이름을 물으려고 하니까 아, 네가 묵었던 호텔 이런 거죠. 호텔, the hotel. 근데 어떤 호텔이냐? You stayed at hotel. 이런 문장이 있죠. 아, 네가 묵었던 you stayed at. 이렇게 써보니까 at이 있으니까 안 까먹어요. 이렇게 써서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일단 그렇게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말하게 될 때도 빼먹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자, number two. Who are the people? 저 사람들 누구냐?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문장 보니까 예, 있네요. You spoke to some people.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했다. 즉, 네가 얘기한 사람들 누구냐? 이거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접착제 붙여놓고 that 붙여놓고 근데 네가 말하니까 subject verb 이니까 투명해도 되겠죠. 예. Who are the people you spoke to까지 예, 여러분이 그냥 안 보고 만들면 이거 spoke하고 멈추기 쉽다는 거예요. spoke to some people입니다. to 빼먹지 말란 얘기. speak to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처럼 여러분이 자꾸 같이 오는 표현들은 같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자꾸 구사해보셔야 돼요. Number three, did you find the 뭐를 찾았냐? 근데 찾으려면은 뭐 찾는 거에 대한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있네요. You were looking for some keys. 네가 열쇠를 좀 찾고 있더라. 즉, 네가 이렇게 막 찾던 열쇠 발견했냐? 이런 얘기죠. 자, 열쇠 발견했니? Did you find the keys? 어떤 keys? 네가 막 이렇게 찾던. You were looking for까지 가셔야 돼요. 예, for 없으면은 look 다음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는 거 우리 했었죠. preposition 할 때 look at, look for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끝까지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Number four. 그 다음 건 뭐 the 해놓고 뭐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is too small for them. 그들에게 너무 작대요. 그들이 관련되고 뭐 작은 거 they live in a house 이런 문장이 있네요. 즉 그러면 그 집이죠. the house 어떤 집? 그들이 사는 집. they live in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거 많이 실수합니다. The house they live 이러기 쉬운데 in까지 가셔야 돼요. The house they live in is too small for them. 그네들 사는 집 너무 작더라 걔네한테 이런 거요. Number five. The wasn't very clear. Clear 뭐 하늘이 맑은 것도 clear고요. 뭐 설명 같은 게 명확한 것도 clear. 발음이 정확하고 또렷한 것도 clear입니다. 그런 거 관련된 거 보니까 지도라는 단어가 있네요. I looked at a map. 지도가 이렇게 clear하면 알아보기 좋고 clear하지 않으면 이게 뭐 어디가 어디 있다는 거야 모르겠죠. 예, 그 어떤 걸까? 그 map. I looked at. 내가 봤던 지도가 영 명확하지 않더라. Okay, the map. 어떤 map? 내가 봤던 I looked at까지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wasn't very clear. 명확치 않더라. I fell off.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 관련된 거. 앉아있던 의자 떨어졌다 이러면 될 것 같네요. I was sitting on a chair.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자, 의자에서 떨어졌다 일단. I fell off the chair.
어떤 거? 내가 앉아있던 I was sitting on 까지 가셔야 됩니다. Okay. Number 7 was very late. 뭐가 늦었대는데요. 늦을 만한 거? 버스가 있네요. We were waiting for a bus. 이런 문장이 있죠. 우리가 버스를 기다렸더라. 즉 우리가 기다리던 버스가 무지 늦었다. 이러면 되죠. 버스가 the bus. 어떤 버스? We were waiting for 까지 가야 되죠.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Was very late.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안 써져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내는 건데 단계단계 공부하시는 거 아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꽉꽉 쓰는 연습.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stay at, look for, speak to 이렇게 잘 오는 친구들이 그냥 입에 그냥 짝짝 같이 오는 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나중에 빼먹으면 허전한데?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에 대한 감이죠. 감은 자꾸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Who is 누구냐? 자, 누구냐? 이러는데요. 누구냐는 문장. 아, Nicole is dancing with a man. 어떤 남자랑 춤추고 있죠. 니콜이랑 춤추는 남자 누구냐? 이러죠. Who is the man? 어떤 남자? Nicole is dancing with까지. 니콜이랑 춤추는 남자. 이래야겠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까먹지 마르시고요. 한 개만 더 할게요. 뭐 다 했는데 뭘 더 하지? 라는 건데 다시 한번 가주세요. Number 4. The house they live in is too small for them. 이거죠. 근데 어때요? House 이거 장소죠. 그렇죠. 자, 접착제 한번 which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The house which they live in이죠. 자, 만약 말로 해도 이렇게 들으시라고 제가 이거 안 적는 거예요. The house which they live in. 아까 그 in이 which랑 이렇게 묶어서 뭐가 된다고요? where가 된다고 했죠. 예, 그래도 돼요. 다시 한번 the house where they live. 장소잖아요. 어디에 할 때 그래도 where를 쓸 수 있다. 이럴 때는 where를 바꿀 수 있다까지 하시면 아까 했던 거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The house where they live is too small for them.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where도 의외로 시험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응용을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서 아 이런 개념들이었구나라는 것들 복습하시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I'm so proud of you.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I love you all.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온 걸로 제가 너무 마음에 뿌듯해요. 여러분은 더 뿌듯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만큼 늘었고 자신감이 늘었어요.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어요. 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실 거라고 또 믿고요. 자, 저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공부들, 인터미디엇도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여러분을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오늘 까지 해온 이 40강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그 기초가 되었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탄탄한 기초로 앞으로의 영어 공부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오늘서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연습 문제, 워크북 이런 것들 평소에 하던 공부대로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예. 사이버어 학원에서 또 종종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farewell, 영영 안녕 이런 식의 인상은 안 하고요. 예, 또 우리 두루두루 지나가다 봐요. 예, see you around 라는 인사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제가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Okay, bye. See you around.